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유튜브는 또 이제 20대 강사의 성장 과정 기록. 1인 창업이 1인 기업이 되는 과정. 맞아요. 이것도 다 좋은데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뒷부분이에요. 스피치와 면접에 대한 팁을 담은 영상 컨텐츠를 먼저 만드시는 게 제일 좋고, 이게 강사님의 롱런 컨텐츠라고 한다면. 결국 유튜브는 영상으로 만든 강사님의 포트폴리오고, 책은 강사님의 종이 책 포트폴리오인 거예요. 근데 그냥 강사님이 담당자로 강사를 섭외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튜브에서 실컷 20대 강사의 성장 기록 얘기를 하고 1인 기업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책은 갑자기 뭔가 다른 또 책을 쓰셨네? 그러면 와, 이 사람은 되게 방대하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되게 깊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강사님이 좀 객관적으로 내가 롱런할 수 있는 컨텐츠가 예를 들어 스피치다. 그러면 또는 면접이다. 스피치와 면접은 또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걸 딱 하나 잡아가지고 유튜브도 그쪽으로만 일단 먼저 팍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좀 더 강사님이 뾰족해질 것 같아요. 강의하는 분야가 지금은 약간 계속 넓게 가려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팍 뾰족해지는 순간이 딱 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뭐로 잡을 거냐 이건데, 그거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책인 거죠. 좀 고민이 많이 되죠. 저랑 상담하고 나면 다들 엄청 한숨이고 가요. 뭔가 정답을 찾았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오히려 정답을 찾았다예요. 진짜? 오.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나 지금 의도한 건 아닌데 여러 군데 다리를 걸치고 있네? 이런,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결론은 유튜브, 내가 뭐 슈폼, 결국 내가 맨날 사람들한테 1대1로 하는 얘기를 영상으로 담으면 되겠구나.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게 다 컨텐츠죠 뭐.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는 하고 살짝 체증이 내려갔어요. 진짜요? 네. 좋다.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유튜브 시작했을 때 맨 처음 CS 강사. 네. CS 강사라는 컨텐츠로 시작했거든요. 그 CS 강사라는 사람, 그 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타겟이 되게 적어요. 근데 CS 강사를 하고 싶은 전국민들은 나한테 연락하더라고. 그 타겟분이 많지는 않아도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스피치는 사실 되게 방대하고 넓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유튜브에서 말도 잘하고 싶고 또 면접하고 싶은 취업 준비생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CS 강사 그거에 비하면 되게 쬐끄맣잖아요. 근데 제가 CS 강사를 딱 좁혀버리니까 이거가 너무 궁금한 사람들은 다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나한테 뭘 듣고 싶어하는지, 나의 경험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구독자들과 얘기하고 나한테 메일 보내는 사람, 나한테 DM 보내는 사람,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 CS 강사 양성 과정도 열게 되고, 강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좁혔더니 구독자는 좀 천천히 올라오더라도 이 안에 있는 구독자들이 되게 찐 구독자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는 저한테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그냥 CS 강사가 아니라 강사라는 타겟으로 조금 딱 많아졌어요. CS 강사 요만했다면 강사가 좀 되고 싶은 거지, 이만큼. 결국 그럼 저는 CS 강사 플러스 좀 더 큰 이 범위 안에서 강사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줄 수 있는 컨텐츠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어떻게 강의를 잘할 수 있는지, 온라인에서 강의할 때 뭐가 필요한지부터 오프라인 강의할 때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강의 소개하고, 이런 것들부터 쭉쭉쭉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도 강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님도, 근데 저보다 되게 좋은 시점인 건 강사님은 줄여가고 있는 컨텐츠라는 그 스피치와 면접이 사람들이 관심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게 너무 좋은 거. 그러면 떡상하기에도 좋고요. 사람들이 많이 봐줘요. 그리고 더 재밌다 하는 사람이 내가.
많이 봐줘. 내가 뭐 올렸는데 막 10명도 안 봐. 그러면 재미가 없는데 내가 열심히 올리고 쇼츠를 올렸더니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수가 달라요. 이 CS랑 다르게 얘라면. 그러면 더 재밌어서 많이 올려. 그러면 나는 어느 순간 스피치 분야에서 전문 그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이 시장에서 나를 계속 알리는데 그냥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ABCD 다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건 그냥 김밥천국인 거고 강사님은 어떤 특정 맛집이 돼야 됩니다. 맞지. 응. 특정 맛집. 학자가 돈가스 먹고 싶으면 돈가스 맛집을 가지 김밥 조금 안 가잖아요. 맞아. 응. 강사님은 근데 지금은 뭔가 분명히 내가 스피치 맛집이 돼가고 있는 과정인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김밥 천국이 되려는 시점이어서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나를 알리고 싶고 뭐 그런 거는 스피치 유튜브 컨텐츠를 하다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1인 기업의 강사에게만 브이로그 같은 것도 남겨도 되고 뭐 그런 건데 그게 주력이 되면 안 되는 거지. 나는 왜 스피치 쪽에 그거니까. 그러면 계속 하다가 가끔 뭐 재미난 거 올려. 가끔 나의 삶도 올려. 1인 기업의 강사의 모습도 올려. 뭐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을 텐데 일단은 탄탄하게 내 뭔가 나는 무슨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유튜브는 적어도 영상은 그래도 저는 좀 많이 잡는 편인데 50개 이상은 올려놔야 된다고 봐요. 강사님의 유튜브에 스피치를 정했다. 그러면 적어도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내그 영상을 일단은 마을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유튜브 마을을. 강사님 마을을. 사람이 오면 완전 땡큐. 없어도 그냥 만들어 보신 다른 사람들 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아, 저 사람은 스피치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구나 보고 내가 목소리를 좀 줄여보라 할 건지 아니면 뭐 제스처를 줄여보라 할 건지 아니면 뭐 억양 뭐전잘 모르지만 뭐 톤을 줄여보라 할 건지 그거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님의 주력 컨텐츠가 더 좋아질 거예요. 같은 스피치여도 어떤 쪽은 뭔가 개인 관계 쪽뭐 아니면 스피치 말하는 목소리 잘 내는 거 사투리 교정하는 그게 딱 좁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좁혀지는 사람이 이겨요. 좁혀져야 돼요. 강사들은. 그게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경쟁을 하지 않게 되고, 몸값도 당연히 올라가고, 스피치 어떤 강의 하면, 땡땡땡 강사, 딱 떠오르는 수준이 되려면, 결국은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어요. 다 하지 말고. 근데 그걸 내려놓을 시기예요, 강사님. 왜냐면, 연차만 봐도, 초보 강사들은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라고 말해요. 왜냐? 본인이 지금 뭘 관심 있어 하고 뭘 잘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해보셔야 돼요. 김밥 천국 해도 돼. 근데 강사님은 여태껏 계속 잘 싸워다가 갑자기 김밥 천국이 되려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 뾰족해질 수 있는 나의 어떤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콘텐츠는 결국 사람들이 맨날 말하는 내 안에 콘텐츠가 있다. 그게 이거구나. 내가 매일 1대1 강사, 1대1 컨설팅 할때 하는 말을 숏폼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면 되겠네. 라고. 그럼 내가 이제 수업하면서 그딱 떠오르면 바로 기록해놓고 바로 콘텐츠화 시켜야지? 라는 아이디어도 구체적으로 떠올랐어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떠오를 때 바로바로 메모를 해서 그것들로 콘텐츠 만들자. 그런 구체적인 솔루션이 나왔어요. 맞아. 갑자기 생각난 게 저도 막 유튜브 막 시작할 때 진짜 그냥 떠오르는 거 그냥 얘기하고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인기가 많아 지금까지도. 그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더라고. 막 지금 편집자 생기고 막 훨씬 더 품이 많이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는데 오히려 아직 안 봐요. 옛날에 올려놓은 거. 제가 되게 막 부실하게 올렸던 그때 그게 사람들은 저를 찾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님들 보면 유튜브 하세요라고 저는 얘기해도 막상 시작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10명 중에 9은 시작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뭐 하지? 내가 지금 장비 뭐 사야 돼요, 강사님? 저 카메라 뭐 사요? 막 이것부터 물어보는데 무조건 휴대폰부터 하셔야 돼요. 맞아요. 장비를 사. 그것도 역시 맞내려고요. 네, 장비는 사지 마세요. 지금부터 살건 아니고 전 1,000명 됐을 때 30만 원짜리 중고 샀어요. 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막 투자하고 이러잖아요. 그 완벽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잘 아는데 막 투자하면 나도 스스로가 막 성과가 잘안날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안산이 너무 잘한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지금 당장 찍을 수 있는 그 카메라. 요새 휴대폰 카메라 잘 나오니까. 그리고 피치 강사면 얼마나 말을 잘하겠다. 아니요? 그걸로 하면 되죠. 본인이 뭐 기획해서 하면 좋지만.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기획을 할 거면 저는 그냥 제모 그리고 내용 뭐 세 가지 정도 해가지고 그거를 한 50개는 만들고 영상 그냥 하루에 찍으라고도 얘기해요. 실제로 옷 바꿔가면서. 그리고 하루에 뭐 10개씩 찍든 해가지고 너무 품을 많이 들지 말고 일단 시도해보는 거. 네. 아 내가 막 이거 다 하고 채널 아트 어떻게 꾸미고 이름 뭐 하지 막 이러다 보면 1년 가거든요. 네. 근데 일단 오케이 시작했다 그럼 채널 바로 만들고 그 다음에 리스트 업해요. 기획해가지고 제목이랑 그 제목에 들어갈 내 세 가지 키워드 지금 하나씩 꼭 넣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든 그 기획서로 대사도 잘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냥 찍는 거예요. 대사 뭐 할 게 뭐 있어 본인이 맨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한 50개에서 100개 올리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거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거 궁금해요 막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죠. 그때 그걸 가지고 또 강의 그 컨텐츠를 만 그렇게 순순환이 계속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강사님도 재밌게 할 수 있고 결국 내가 계속 좁아지는 컨텐츠가 생기는 거고 무슨 강사 누구누구이고 이렇게 내 앞에 타이틀이 명확해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내려놓으시고 많이 하려는 그 목표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좀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하신 것들 꼭 실행하시고 저한테 중간중간도 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그래서 또 잘 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